하지마. 우리 이거 트리 꾸민 될까? 크리스마스 서프라이즈 해주기. 크리스마스 트리 꾸밀까? 그래. 크리스마스를 대비해 매준미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주기 위해 다이소에 들려 트리를 사는 중입니다. 수류탄 같은데? 그러게, 왜 이렇게 수류탄 같냐 이거? 그렇게 필요한 재료들을 바리바리 사들고 집에 와서 이쁘게 트리를 꾸며줬습니다. 아, 선물을 담기 위한 양말도 잊으면 안 되죠. 산타 할아버지께 드릴 손편지도 트리맡에 두고, 할아버지가 길을 헤매실 수도 있으니 산타 인형을 옆에 세워놔 이쪽이에요 라는 표시도 해주는 매조미. 다음날 아침부터 눈이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간만에 썰매 타러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추워해가지고 매조미가 지금 바람 막아주고 있어요. 바람 막아줘. 아침 동안 빡세게 놀아주며 피곤하게 만들어서 저녁에 골아떨어진 매조미의 머리맡에 선물을 놓고 가는 서프라이즈를 해줄 생각입니다. 어? 저기 뭔가 썰매 타는 사람들 많은데? 드디어 썰매 타기 좋은 스팟을 발견했습니다. 자리가 좋다 보니 이미 많은 아이들이 와서 놀고 있네요. 우리도 얼른 한번 타봅시다. 가자! 오! 뭐야 이거 생각보다 느리네? 라고 생각한 순간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데 타는 입장에선 거의 무슨 봅슬레이 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와 엄청 빠르다 이거. 우와 장난 아니다. 속도감 한번 느껴보시라고 1인칭으로도 찍어봤는데 오, 엄청 빨라서 엄청 빨라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안돼. 안 부딪힌 게 다행이긴 한데 그 대신 양말이 작살났네요. 그리고 이게 다 좋은데 올라가는 게 상당히 빡셉니다. 올라가는 길에 마주친 스켈레톤 유망주. 우리나라 스켈레톤의 미래가 밝네요. 이 자세가 수차례의 탑승 후에 최종적으로 선택된 자세입니다. 레이크 역할을 하던 발을 올려 바람의 저항력을 줄이고 손으로 썰매를 누르며 방향전환을 해주니 이거 뭐 거의 썰매계의 람보르기니가 되었습니다. 아 여기서 카메라가 잠깐 꺼졌는데 그 사이에 안돼 튀어나간 눈덩이에 날아가 전복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괜찮아? 눈 다 들어갔어? 괜찮아? 너무 세게 너무 빨리 달려서 애들이 쳐다보더라. 저 아저씨 뭐지로 쳐다보던데? 뒷모습이 처참해. 진짜 재밌지 근데? 어. 영상 찍는 거 떠나가지고 진짜 7살 때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썰매 탄 느낌이야. 근데 너무 추워 진짜. 차 타고 집에 얼른 들어가자. 눈 어림도 없지. 눈사람 제작 인력 보충에 차출돼서 눈이나 긁어모으는 신세가 됐습니다. 대강 이렇게 모아서 작업장에 가져다주면 이모들이 하나씩 가져가서 눈사람을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안에 집에 들어가긴 글렀네요. 그렇게 이모들이 눈사람 만들기에 정신없을 때 뭐하고 있어? 조랭이 떡 같다. 전 혼자 구석에서 조랭이 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지금 밥 먹으러 갈비집 왔습니다. 점심은 든든하게 갈비를 먹으려 합니다. 불판 위에서 맛깔나게 익고 있는 갈비. 정말이지 예술이 따로 없네요. 우와. 새벽에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야무지게 갈비를 다 뜯어먹고 집으로 가는 길에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뭐하는데? 주꾸미 행성에서 지구를 침략하러 왔나보네요. 이제 진짜 집으로 가봅시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뭔가 이대로 재우면 깊이 잠들 것 같지가 않아서 피곤해서 자연스럽게 잘 때까지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절대 마시고 싶어서 구실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거는 바로 싱따. 후 싱따. 아 그래? 짠. 와. 냉동실에 살짝 넣어놨어서 그런지 살짝 얼어있는 느낌이 죽이네요. 오늘 먹을 건 집 근처에서 포장해온 숙성회와 냉동실에 있길래 꺼내서 버터에 구운 오징어입니다. 일단 오늘 하루 종일 찍느라 고생한 김한의 한 입. 진짜 최고야? 진짜. 노느라 고생한 매조미도 한 입. 미소가 지어지는 매조미싱. 매조미도 맛있다네요. 맛있지? 맛있네. 급조에서 구운 것 치곤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그렇게 맥주도 다시 한 입, 회도 한 입, 다시 맥주도 한 입 하다 보니 드디어 매조미가 골아 떨어졌습니다. 이제 깨지 않게 조심해서 침대방으로 옮겨보죠. 함께 조심해.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요. 확실히 오늘 피곤하게 놀긴 했는지 엎혀가는데도 세상 모르고 꿀잠 자는 매조미. 산타 준비하러 가자.
의자. 이게 매주미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어린이들 선물 받는 시즌만 되면은 폭등을 해요. 폭등을. 한 달 전인가 할인하길래 사뒀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니까 가격이 한참 올랐더라고요. 아무튼 대강 이쁘게 포장해주고 이거를 이제 매종이 머리맡에다가 제가 놓고 아니 나 저기 만들어놓은 트리 옆에다 두고 산타가 주고 간다 하는 인증샷을 내가 찍을게. 산타, 아 산타가? 좋다 좋다. 그래서 그 산타는 어디에 있느냐. 이게 한 달 전부터 알리에서 구매를 한 산타 복자. 예, 중국산 산타로 변신해 봅시다. 수염까지 있어? 아, 수염이랑 머리까지 있어. 그래도 나름 갖출 건 다 갖췄네요. 우선 상의를 입어주고 백발 가발도 착용해 주니 무슨 락커된 기분이네요. 그다음 번들로 구매한 수염까지 붙여주니 오 나름 상당히 그럴듯해졌습니다. 괜찮지 괜찮지 괜찮네. 어? 아 그럼 팬티나 입겠다. 아 바지를 못 벗냐고. 목소리 연습. 아. 호호호 산타 산타 할아버지요. 아이고 안녕 산타 할아버지요. 바지를 추스리며 내뱉을 수 있는 최악의 대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선물을 가져왔어요 우리 민중이한테. 일단 급한 대로 선물로 화제를 돌려봅시다. 짜자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산타 할아버지가 바쁘셔서 아빠한테 부탁했대. 나이스 기만의 어시스트. 자 풀어보자. 호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우와. 우리 매주미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줬어요. 오빠 그만하세요. 이거 막 동심 지키기 다 끝났잖아. 알고 있었어요. 아 참고로 매점이 5살 때 이미 한번 산타 복장하고 들킨 경력이 있어서 동심 따윈 깨진 지 오래입니다. 쫄랭이 같은데? 쫄랭이 맞아요. 쫄랭이다. 쫄쫄. 쫄랭이다. 쫄쫄. 짜자잔. 다행히 기분은 좋아 보이네요. 아니 이게 뭐지? 매점이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쓴 편지인가요? 산타 산란기. 어디 우리 매주미가 뭐라고 썼는지 볼까? 사랑합니다. 어리숙하지만 편지도 쓰고 기특하네요. 아빠. 그럼 산타 할아버지는 이만 안녕. 허허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거대한 똥을 투척하고 도주한 산타였습니다. 잠시 후. 오 매주미야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를 만났어. 산타 할아버지가 매주미가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우와 선물을 이렇게 어떤 건지 한번 보자. 우와 근데 이게 진짜야? 이 상황이 마냥 꿈만 같나 봅니다. 치닝 치닝 하츄잉 다이아 큐브 썩어라. 아빠 그건 그게 아니라 잠시 다른 장난감 가지러 간 매조미. 저 어떻게 재워? 잠 다 깬 것 같은데. 근데 큰일 났다. 조용히 했어야지. 아니 너가 큰 소리 냈잖아요. 네가 바지 때문에 소리 질러가지고 그러네. 그치 그 팬티다 입는 사람 어딨어.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는 더운데 발열 내의 안에다가 입니 산타 할아버지가? 지금 생각해보니 충분히 입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어 그러네. 이건 뭐라 그러더라? 이거 미세트 같은 거. 그렇게? 이거는 뭐 예주미야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아무튼 오늘도 매주미는 행복합니다.